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몽골 힙합이 새로운 음악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반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은 계속 주시고 계신데 다 소화하지 못한 느낌이라서 좀 죄송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시간이 나은 대로 계속 영상은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거의 뭐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에 나왔던 영모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투가린?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이 영섭이죠. 영모우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잠깐 뒤로 미뤄두고 영섭이라는 래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필 또 발음이 제 한국 이름과 비슷해요. 저는 영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랩네임이 영섭입니다. 그래서 좀 귀에 익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가 시청을 하면서 랩을 진짜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좀 핫한 루키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모지야 뭐 제가 워낙 또 팬이기도 하고 랩을 잘하니까, 게다가 본인이 직접 영상 디렉팅과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출중한 아티스트니까 제가 너무 많이 언급은 했지만 좀 이 곡에서는 영섭이라는 래퍼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름 있는 아티스트들이 영섭이라는 래퍼를 데리고 와서 곡에 참여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쵸?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지오, 영모지 피처링 영섭이 함께한 투가리를 볼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이제 보니까 랩을 잘하는 래퍼들이 모인 것 같아, 이 영상에는. 제가 몽골어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된 자막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엉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지막하면서 몽골어 특유의 라이밍을 이렇게 찰지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너무 잘하는데? 많은 몽골 래퍼들이 러하고 도팍의 랩을 뱉지만 영모지가 뱉는 스타일을 조금 결이 달라요. 날카롭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몽골어 특유의 텅 트위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외국인인 저한테 듣는 느낌이 굉장히 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몽골어 발음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매콤하게 느껴져. 근데 이 곡에서만큼은 저는 영섭이라는 래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잘해. 랩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더라고. 그 라이밍 할 때 그 몽골어 특유의 터헌? 막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꽂히더라고.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을 얘기한 거죠. 힙합 김두한을 얘기한 거죠. 나 이거 이런 가사 왜 썼는지 알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 뉴스에 한국에서 인기 있던
이제 한국의 알파치노라고 불리던 실존 인물이 김두한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야인시대라고. 이게 몽골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야인시대를 가끔 볼 정도로 아직도 야인시대는 한국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약간 야인시대의 주인공인 그 갱스터 버스 마피아 두목인 이제 김두한에 약간 빙의해서 힙합 김두한이라고 약간 얘기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이거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아, 오, 오. 요. 야. 이거 한 루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네. 잘하는데요? 사실 제가 트리플 X 사이퍼에서 봤던 영섭은 제가 뭐 몽골어 가사를 잘 모르니까 플로우만 듣고 이렇게 다른 몽골 래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영섭이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와, 이 곡에서는 미쳤는데?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다채로운 플로우의 변화와 그 특유의 라이밍이 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너무 신기한데? 와, 랩 스킬 쩌는구나 진짜. 와, 특히 힙합 김두한이라는 그 워딩이 너무 인상 깊었어. 한국이 아닌 몽골 래퍼의 입에서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그 가사가 들릴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한국의 알파치노? 라고 불리죠. 와, 진짜 멋있다. 영모지는 뭐 잘하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 곡에서만큼은 영섭이라는 래퍼가 와,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잘한다. 와, 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주목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은 몽골 래퍼들 중에 이제 루키라고 불리는 래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루키라고 했던 래퍼들 중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래퍼가 군소루였거든요. 저도 군소루 최근에 뮤직비디오 나온 것도 잘 봤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입각해서 어떤 래퍼가 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지 했는데 여기 나타났어. 영섭이었어. 와, 진짜 잘해요. 사람들이 이 래퍼를 저한테 추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벌스가 너무 러하고 덥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